오셨네? 어, 아닙니다. 저 지금 막 갈치하면서요. 일 보세요. 형 갈게. 어, 그래. 아니, 근데 조상 중에 노크하다 죽은 사람 있어요? 왜 노크라래요? 너무 멋있다. 에? 제 이상형요. 딱 저렇게 생긴 남자거든요? 아, 나 진짜. 아, 무슨 일입니까? 저분 진짜 부원장님 친동생 맞아요? 아니죠? 강 선생. 아니, 전 부원장님하고 너무 딴판이라. 설마 복잡한 가족사 그런 게 있나? 어머, 정말 그런 거예요? 아, 나 머리 아파. 이거 봐요, 강 선생. 아니에요? 근데 어쩜 저렇게 달라요? 아, 나 진짜. 아, 이거 뭐예요? 아, 지난번 세미나 자료요. 나와보세요. 근데 저분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, 결혼하셨어요? 아, 나 진짜. 아우, 내 팔자야. 아, 나 진짜. 아, 그리고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. 아, 맞다. 어쩌죠? 오늘 점심 혼자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에? 제가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요. 오늘 구내식당 메뉴 좋던데. 나 없다고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. 아니, 그거를 왜 나한테. 내가 어제 밥 먹... 아, 나 진짜. 맛있게 드세요. 참, 대단하네, 쌍둥 엄마. 아주 끝까지 장사를 하시네. 보증금 가져오셨죠? 정말 이럴 거야? 장사 안 해? 이 동네 또? 왜요? 어? 아, 가게세 올려달 때는 사람 숨도 못 쉬게 하더니 나간다는데 왜 보증금 안 줘요? 나 뉴욕까지 사야 되고. 아유, 성질하군. 새 안 올릴 테니까 계속 장사하라고. 예? 아니, 이 양반이 언제는... 일단 계약 기간까진 지금 금액으로 쭉 가자고. 아, 그게 정말이에요? 아이고, 소 닭 보듯이 하더니만. 왜? 그 얘기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이시나? 아니, 엊그제만 해도 나가라고 득득거리시고. 왜? 싫어? 아니요, 그게 아니라. 잠깐, 종이. 지금 그 말씀 사장님 직접 손을 쓰시고 지장 찍어주세요. 예? 뭐라고? 아니, 속구만 살았나? 남아 이런 중천금. 그렇게 합시다. 약속하신 거예요? 나중에 따질 할 게 없게요. 아줌마, 저 국물 좀 떠주세요. 아, 예. 국물 좀 안 드세요? 월급 탔다고 맛있는 거 산다더니 고작 여기야? 여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? 안 드실 거면 이리 주세요. 아이, 누가 안 먹는데? 근데 기사분은 아직이에요? 아까도 버스 타고 오시는 것 같은데? 그냥 쟤 마땅치가 않아. 너 지금 직장 간두고 내 기사 안 할래? 그러죠, 뭐. 대신 운전면허 시험 비용도 대주시는 거죠? 근데요, 쩝대 면접 봤다는 그분은요?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. 뭐, 서류도 다 꾸며오고 외모도 나쁘진 않은데. 응? 사람이 어딘지 모르게 진솔해 보이지가 않고. 응? 사짜 냄새가 나서 말이야. 와, 그런 걸 한 번 보고 척 아세요? 그럼, 내가 누군데. 근데 아주머니 무슨 일 하세요? 형님, 근데 그 황이란 여자의 그 정체가 뭡니까? 에? 그래! 그거야! 아니야, 아니야. 그 정도로 넘어갈 황씨가 아니지. 아, 진짜.
아, 형님! 아유, 깜짝이야, 씨. 아, 왜 그래? 야, 나 지금 머리 굴리는 거 안 보여? 야, 그리고 사람이 뭔가를 깊이 생각할 때 갑자기 충격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굴릴 머리나 있고. 차, 환장 아쉬웠네. 뭐라고 지금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, 지금? 아닙니다. 예? 형님 말만 믿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뭡니까? 예? 가짜 보증 서류 만들면서 또 양복 사인 눈에하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다 썼잖아요. 어떡할 거예요? 그래서 네가 안 된다. 어? 사나이 대장부가 말이야. 큰 먹잇감을 앞에 두고서 그딴 거나 쪼잔하게 계산하고 있으니까 퍽도 잘 되겠다. 그러는 형님은요? 예? 가만히 앉아서 이 조동이만 나물나물 거리고 있고. 예? 가만. 아, 지금 뭔가 막 떠오르고 있다. 너? 내가 볼 땐 형님 얼굴이 누렇게 떴어. 아이고, 씨. 왔다! 왔어! 그거야! 그거! 에이, 이거 이놈은 밴댕이 상이라 안 돼, 이거. 아휴, 이놈은 느려 터졌어. 이놈도 이거 아니야. 응? 이놈도 아니야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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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됐다고! 아유, 깜짝이야. 아유, 이거사. 애미 심장 떨어져. 아유, 근데 되긴 뭐가 됐다는 거야? 엄마, 나 취직했어. 잡지사에 취직됐다고! 뭐야? 저번에 하긴 오빠 병원 홍보일을 내가 기가 막히게 해냈거든. 인수 앞세워서. 으영, 거기서 인수 얘기는 왜 나와? 암튼 병원 측도 대만족. 앞으로 홍보일은 전적으로 나한테 맡기겠대. 그걸로 편집장 모글증 전났지. 이 김승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그 일을 다른 잡지사로 넘기겠다. 그랬더니? 결론은 내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정식 기자로 컴백이 됐다 이거야. 아유, 정신 사나워. 아유, 너 또 큰오빠 졸라 돼서 억지로 따낸 거 아니야? 당연하지. 근데 요즘은 지연 있고 백 있는 것도 능력이야, 능력. 그게 어떻게 네 능력이야? 내 능력이지. 네 오빠 저렇게 만든 게 누군데? 엄마 그 공치사 이제 그만 좀 할 때도 되지 않았어? 뭐? 공치사? 아니 이게 어떻게 공치사냐?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오빠가 머리가 좋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? 네 오빠는 날 때부터 달랐어 이것에. 돌잡이 때도 딴 건 보지도 않고 연필부터 잡았고. 아유, 그것뿐인 줄 알아? 어? 남들은 몇 년 걸려 뛰는 한글을 그냥 몇 개월에 뛰고. 그만. 아니, 너 말하다 말고 어딜 가, 이 버르장머리야. 각서방한테 전화하려고. 이제 일자리도 구했으니까 준서 데려올 준비해야지. 아휴, 저것도 애미라고. 어? 떡줄놈은 생각도 않는데. 그래, 네가 그 희망이라도 붙잡고 살아야지. 어쩌냐. 아휴.